아마 테란 팀의 동료들도 와, 네. 요 디스코드로 와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그런가요? 네, 나이를 제가 정확하게 나이가 몰라서. 테란이 서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뭐 야 찬이 몽이 미쳤는데 이런 얘기하고 예. 있지 않을까. 예. 예. 너무 잘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직 조기석 선수와 그 이용호 선수는 마우스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는 김민철 선수. 김민철 네. 선수가 한번 김민철 위주로 보도록 하죠. 조기석 선수에게 3대0으로 앞서가고요. 네. 윤찬희 선수에게 3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그런데 이영호 선수에게 3대13으로 지고 있어요. 뭐 근데 그래서 네. 이영호 선수의 성적을 보니까 이영호 선수는 자신 빼놓고 오늘 나머지 8명에게 다 앞서가요. 김민철에게 13대3, 김명훈에게 18대15, 예. 김정우에게 2대0, 송병국에게 12대4, 정윤정에게 10대2, 변현재에게 7대4. 뭐 이영호니까요. 이영호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상하지, 예.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식 부금을 일렉트릭 로미오로 탔거든요. 예. 이영호니까요. 예. 예. 자 일단은 윤찬희 선수가 서플 짓고 지금 배럭을 짓는 포지션이 아니죠. SCB 움직임 봐야죠. 자 SCB요. 예. 이러면 생더블을 할 생각이었는데 김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영리하게. 예. 그러면 생더블을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자원이 지금 네, 300인데 300. 예, 300인데 배럭을 지었죠. 300까지. 예, 서치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럭스도 네. 건설의 차질이 좀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동료가 네. 나왔네요. 오, 컨! 입해요. 자, 여기서 취소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활약들 다시 묻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번갈아가면서 네. 건설 중. 일단 베럭스를. 와, 제일 명이야. 왜냐면 저번에 한번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는 것보다 일꾼 하나 더 나오는 게 낫다. 네. 정말 안전 제일입니다. 그렇죠. 보험 3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일단은 들어와서 스포닝 타임 받고 이러면 윤찬이도 그냥 상대도 정찰 빨리하고 부유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원 300, 400대까지 쌓여있는 네. 윤찬이 선수 배럭 커버를 하는데 뭐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야, 오? 야! 야 컨트롤? 헐 나 김민철이야!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였고요. 확실히 김민철 선수는 뭔가 불안하지 않아. 그쵸. 저희도 그런 얘기 딱 그러니까 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에 뭐 지금 뭐 별로 하진 않았지만 시간 지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게임 자체가 뭔가 항상 단단하고 네. 네. 그렇죠. 질 것 같지 않고 믿고 보는 네. 그런 하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쓰는 대장 카드. 네. 오! 자 선가스 그리고 커맨센터 이제 건설했습니다. 네. 일단은 원벨럭 더블 선가스 예. 여기서 엠벨을 짓는다면 이전처럼 네. 또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돌리면서 플레이하는 거고 아 짓네요. 네, 또 바이오닉 갑니다. 예. 어쨌든 오늘 김정훈 선수 상대로 그리고 김명훈 선수 상대로 두 번의 적응전을 보여줬을 때 본인만의 어떤 그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 그게 성공적으로 먹혔고요. 이야 절벽이에요. 참, 네, 드론 네. 안 잡혔습니다. 이야 저 일군이 교대로 진짜 네. 다르긴 하네요. 네. 불안하지가 않아. 들어와서 일단 다 또 봅니다. 네. 예.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도 이 오버워치가 좀 껄끄럽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용 맵이 저가 불리한 게 아무래도 타 스타팅이 없다 보니까 예예. 3가스 이후에 4가스를 먹는 게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같은 포지션이라면은 뭐 7시라든지 뭐 이쪽 6시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 멀티를 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어먹는 멀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테란들에게 휘둘리기가 좋고 예. 그리고 저그의 그 저그가 괜찮은 맵들은 자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맵에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테란이 무리해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말려 죽이는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초중반의 승기를 잡으면서 좀 압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놔야만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읽고 잘 예, 운전하네요. SBA 살아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네, 테란의 빌드는 일단
투베럭스제 예. 선앤배 플레이의 정석으로도 시작이 되고 있네요. 자, 베럭스 충원해줬고 자 레어가 완성된 다음에 예, 스파이어테크입니다. 스파이어. 예. 네. 저그들도 늘 좀 비슷하게 좀 밟아 나가고 있고 윤찬희 선수는 테마가 연대부터 네. 하고 있는 게 테마였고요. 네. 그걸로 지금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베럭스 추가. 추가. 그리고 이곳 스크럼. 근데 윤찬희 선수도 진짜 일 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정찰 또 가죠. 엄청 와 봤어요. 링 숫자 다 본 겁니다 이러면. 예. 그러니까 윤찬희 선수가 진치고 있는 링과 네, 얘네들 이렇게 봤잖아요. 이러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파이어벳을 뭐 갖춰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응. 무리해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글링 저만 찍었고, 예 찍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렇게 꼼꼼한 거거든요. SCB를 한 번 더 돌려서 발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돌아서 한 번 더 정찰을 했다는 거. 예. 네. 김민철 선수 입장으로서는 저글링 숫자를 꽤 많이 뽑았다는 게 들켰고요. 깐따삐아 네. 대왕님께서 50개로 4730번째 팬클럽이 되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러면서 입구 벙커인가요 저거는? 네, 네. 벙커겠죠. 역시나 안전하게. 안전하게. 링 숫자를 봤으니까 이후에 한번 뭐 네. 유탈과 함께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도 스캔 통해서 뿌려서 라바 다같이 네, 다같이 변태되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네네. 유탈을 확신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미나잉님 100개 쪼이망님 1개입니다. 네 쪼이망 미나앙님께서 100개로 4731번째 쪼이망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흐름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해철 1표입니다. 네, 그 와중에 갑자기 6시. 터지네 그러게 말씀입니다. 당황스럽게 말이지요. 네, 당황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유탈 등장. 네. 유탈이 꽤 돼요. 아홉 마리. 자 일단은 윤천이 털에 공일업 됐어요. 네, 털의 타이밍도 좋고 선앤배니까 일단 네. 유탈이 왔을 때 공일업 돼 있고요. 이미 공일업 됐고 이거는 이제 선택하겠죠. 유탈의 움직임을 보고 나갈 것이냐.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확인했고 나갑니다. 네. 자 나오는 것까지 저글링을 희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 있는. 자 빈집 한번 노리나요? 사이에 빈집 쪽으로 일단은 저글링 앞쪽으로. 근데...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김민철 선수. 근데 김민철의 그 안쪽 역습도 좋았는데 예. 윤찬희의 그 반응 속도랑 수비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벙커에 빠르게 스팀 먹고 들어가면서 저글링 거의 다 녹여줬고 재빠르게 들어가. 예. 충원 저글링이 옵니다. 충원 저글링. 이게 일반적인 맵이랑 다르게 김민철 선수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주도권을 좀 저그가 잡고 시작해야 되는 맵이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틈을 만드는 건데 윤찬이가 단단해요. 자, 예. 비탈리스가 죽었고요. 팩토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윤찬이 선수 아주 좋아요 오늘 상황이 컨디션이. 지금 링 계속 찍죠? 예. 자, 저그 지금 테크 없나요? 일단 테크 올리면서 올리면서 링을 찍었네요. 자, 한번 나오는 거를 잡아먹겠다는데 자 나와주는 게 그래도 김민철에겐 다행이에요. 자, 다리 건너서. 네. 살금살금 유탈리스 여기 보여주고 다리 끼고 그렇죠. 뮤컨. 예, 뮤컨이 있기 때문에 예 다리 끼고 뮤컨 콩메라 세대 감사합니다. 한 개 4733번째 자 다리 예 섣불리 건너오지 않습니다. 네. 자 스캔 바쁘게 뿌리고 있는 윤찬희 선수. 자, 저글링이 노리고 있습니다. 건너와라. 샌드위치 해주겠다. 자, 저글링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로서 이제 바이오닉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번 잡아먹겠다라는 지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건너갔어요. 다리 건너갔어요. 자, 좀 멀리 나왔죠. 지금 저글링이 한 두 부대 이상인 것 같거든요. 대기 타고 있는 저글링. 럴커도 있네요. 예. 자, 근데 이거 양쪽이랑 싸먹겨요 오히려. 자, 싸움을 도망가. 괜히 들어왔다가 홍구멍 날 뻔했습니다. 야, 이러면 병력 한번 돌리죠. 아니 이게 지금 김민철이 좋은 게 아닌 게 예. 이 병력이 돌아가면요 수비 범위가 넓어지고 포지션을 지금 저거 잡아들 때가 많아져서 그래서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면 병력이 또 빠지거든요. 야, 윤찬이 오늘. 예 미쳤다라. 예 미쳤는데요 진짜 너무 움직임이 좋고 이거 보세요 지금 또 스캔 찍어서 움직임 보자마자 병력 충원하면서 덩어리 커집니다. 자 일단 3럴커 그러니까 이거는 럴커의 포지션으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일단 정면 그리고 6시 둘 다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자 일단은 탱크까지 찍는 것 같네요. 예. 네, 탱크까지. 하이브는 완성돼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김민철도 지금 사실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움직임으로 진짜 움직임으로 지금 눈치가 둘이 눈치 작전이 그리고 빠지고 네, 서로 지금 자 윤찬이 이거 여차하면 싸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스캔들 자 가죠. 아이오닉 많으니까 여차하면은 그냥 네, 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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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널커 정도는 예. 컨트롤러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민철 선수 이병력 가지고 지금 쥐어짜기 하고 있어요. 예. 자, 정면에 저그 병력 좀 있나요? 그 저기 그렇죠. 그 안마다. 예. 자 여기 자 지금 추탱크까지 나와 있어서 이거 배슬까지만 확보돼서 나오면 또 한 번 위기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공방이로. 디파일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직 디파일러 마운드가 이제 올라갔기 예. 때문에 버텨줘야 되는데 아직 배슬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스캔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투 스캔이에요. 네. 와 선배슬이 아니라 드랍십을 먼저 찍었네요. 자 여기는 스탑 시즈버드일까? 알죠. 알아요. 네. 자 드랍십이 근데 드랍십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자. 여기서 액션 보여주고 드랍십 날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패스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드랍십 그렇죠. 공방 연결 되기 시작하면서 윤철이 윤철이 미네랄 필드 뒤쪽 자 소수 병력이지만 어쨌든 시선 끌렸어요. 여기도 중요해. 여기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신경 써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선이 끌리면 윤철이는 이제 정면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 정면 정말 수비에 이거는 어차피 눈 시선 끌기예요. 수비에 김민철이 네. 하지만 자 양쪽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찬이 이러면서 12시 먹었습니다. 뒤 운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디파일러 나왔어요. 네. 자 정면 아직 안 끝났고요. 스캔이 없기 때문에 뭐 아 배슬 오네요. 배슬 왔습니다. 자 배슬 오네요. 자 디파일러 오고 있는데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김민철 선수. 와 윤찬이 움직임 너무 좋고요. 자, 아 그나마 다행. 자 컨슘 다크솜. 다크솜 와 그래도 그나마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만약 다크솜 늦어졌으면요 6시까지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6시 밀리는 순간은 경기를 더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야 쫄깃쫄깃한데요 경기가. 야 김민철도 여기서 버텨내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요. 예. 자 라인 잡는 거 윤찬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12시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시 열려있나 6시? 예. 아니죠 예. 야 진짜 팽팽합니다. 와 김민철도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비탈 예. 12시 가요. 비탈 12시 가요. 양쪽을 다 막았고 오 그러면 12시? 자 이런 거 좋죠. 예 커트 그나마 지금 그래도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잘 된 게 결국 안 뚫렸거든요. 6시 드론 붙이면서도 다크솜.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정리됩니다. 예 탱크 잡아먹고요. 그리고 탱크를 뽑았던 빌드기 때문에 뭐 배슬이 지금 다수 쌓여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SKT라는 거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넘어갔죠. 투스타 야 어쨌든 12시 또 완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뮤탈리스크 살아있고 네, 와 근데 진짜 김민철 잘하긴 진짜 잘하네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진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너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 나쁘지 않죠? 시간을 네. 그렇게 잘 걸어 와 너가 세 타고 네. 이게 그때도 지금 김민철 선수에게 막 예, 예. 계속 웃어주는 상황은 아닌 게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사카스를 먹는 게 또 숙제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여태 다른 맵이었다면 타스타팅 운영을 하듯이 이제 앞마당에다가 막 로커베치하고 4멀티를 먹으면 되는데 예, 예,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선택이에요. 7시를 먹든 3시를 먹든 또 선택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윤찬이 선수는 또 공략을 해줄 거고요. 윤찬이도 12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스타포트 그렇죠. 계열의 유닛은 계속 뽑아줄 수 있고 자 정말 병력을 효율적으로 지금 쓰기 시작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일단 센터 근처까지 와 있는 디파일러. 네. 자 병력 다시 6시를 빼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소수의 그리고 병력 돌아가요. 네. 소수의 병력들을 조금씩 시선을 끌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와 윤찬희도 수비. 근데 윤찬희 선수 네. 지금 센터에 병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투벙커라서. 와 반역이 잽싸게 벙커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저글리먼 던져주고 일단 병력은 3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찬이 선수의 병력 여기 네. 윤찬이는 사실 급할 게 없어요. 지금 윤찬이는 가스 유닛만 좀 줄여주면서 예. 근데 아 이거 오버로드로 가리는 센스 예. 네, 좋았고요. 이게 윤찬이는 가스 유닛만 줄여주면서 다 가스만 안 주는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그의 영원한 과제 포가스를 어떻게 먹느냐. 그렇죠. 자 배슬
스커지가 있긴 합니다. 배슬 요경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방 1호에서 멈춰있는 바이너 병력의 네. 업그레이드. 적의 병력의 업그레이드는 방이럽. 네. 자, 이제 김민철도 슬슬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와 방어만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맵이 아니기 때문에. 와, 저 리페어 붙는 거. 와, 이거 설마 안 깨지나? 아, 깨지네. 팀이 지금 깨졌는데 리페어 붙는 거 보자. 자, 허리 끄기 베슬 다 떨궜어요. 야, 근데 베슬도 다 떨궜는데 럴커도 일단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이무 차이 많이 나요. 96, 130. 물론 베슬을 잡는 건 좋은데요. 예. 지금 병력이 잡힌 게 더 큰 게 맞아요. 7시 쪽 라인을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 뭐 3시를 먹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에서 계속해서 윤철이가 안 밀리고 있다 보니까 베스를 잡았지만 추가 멀티 3시를 지켜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예, 공 2 방위를 위해 맞춰진 상태 바이오닉 병력. 와. 그리고 3시 멀티 먹고 있는데 그쪽으로 일부 병력이 갑니다. 지금 네. 가요. 자, 플레이도 좋고요. 플레이그. 야,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예. 알아요. 이 맵에 대해서 유찬이가 예,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공격을 안 갑니다. 그냥 멀티만 안 주면서 계속 그렇죠. 소모전을 하다 보면 결국 삼가스인 저그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울트라도 별로 안 나올 거고 배틀을 찍어버리면 삼가스에서 스컬지까지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울트라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01 방 사업이 되는 울트라 등장했습니다. 네. 여기서 김민철의 숙제는 저 울트라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센터를 잡아서 추가 멀티를 이어가야 됩니다. 7시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배슬 플래그 비벼놨어요. 잘해주고 있고요. 자, 플래그 묻혀놨는데 그 바이오닉 병력도 들이닥치고 있는 울트라 리스크 여기 그리고 아니 배틀이 진짜 지금 영리하게 싸워주는 게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윤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7시 안 주려고 네. 안 주려고 네. 안 주려고 하는 건데 와 윤찬이 김민철 어떻게든 이제 먹어야죠. 예. 이건 좋습니다. 센터 어떻게든 뺏어서 7시를 이어가야 돼요. 오 배틀 저기 배틀 크루스 다 떨어졌네. 와 그래도 김민철 김민철 수비 진짜 와 예. 아니 롤 그 울트라 숫자가 얼마 없어서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센터 뺏었고 7시 지금 지켰어요? 네 지켜졌습니다. 그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까? 네. 울트라 나오고 디파일러 가고 플레이그 뿌리고 자 센터 멀티도 들게 할 수 들게 하고 7시는 지키고 네. 야 이거는 진짜 예. 누가 지금 잡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예. 둘 다 진짜 잘하네요. 예. 잘해요. 와 포스터네요. 예 포스터 자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체제 변환합니다. 네. 자 공이 방역, 방열이 병력. 이 병력 움직임이 김민철 선수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또 9시 쪽으로 일부 병력 보내고 있고 11시 일단 저 이게 1시 저지. 예. 배틀 재등장. 아 이런 것도 배틀 크루저로 계속 시선을 끌고 있고. 예. 울트라를 뭐 줄여준다든지 이런 플레이도 유철이가. 해주고 있네요. 공중 병력이 날아가는 것 같네요. 배틀 쪽으로. 네. 일단은 그러면서 다시 울트라 하나 가지고 이쪽 견제 주고 있고요. 미탈리스크. 스커지. 미탈리스크. 자원 낭비 이러면? 예. 배틀 크루저 자원 낭비 됐습니다. 배틀 크루저 일단은 스커지와 함께 미탈리스크가 정리 해놨나 보네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뭐 배틀도 깔끔하게 맞고. 오 플레이그. 야. 야, 배틀 쿠션쇼. 배슬 쿠션쇼. 자 서로 이거 다크섬에 들어가려고. 네, 울트라는 다크섬 몇 개 들어갔고요. 자 디펜스 분석 있고 못 들어갔고요. 자 배틀쇼, 폭죽쇼, 디파일러쇼. 자 이거 디파일러가 폭죽쇼 예. 왔어요. 그래서 센터를 들렸습니다. 이러면은 유찰이가 지금 자원을 여기다 다 투자했는데 졌어요 싸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7시 쪽으로 가는데 수비가 방어업 됐어. 이러면 공삼업 될 때까지는 테란이 또 싸우면서 플레이입니다. 와 울트라! 아유 병력 와 진짜 유기적이에요. 병력 운용이 진짜 말도 안 돼. 기가 막힙니다 김민철 선수. 이래서 믿고 쓰는 대장판 김민철이라고 말하잖아요. 김민철 주도권이 막혔어요. 주도권이 입스타를 진짜 입스타를 실현하고 있네요. 와. 그 와중에 디파일러 몇 기 섞어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플레이그 맞추면서 뮤탄 한두 기로 배슬 다 줄이고 7시를 먹는데 보시면 성근 이제 짓잖아요.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잘
유지를 한다는 소리예요. 울트라 이제 그냥 그 큰 저글링이 아니고 고급화됐고 한시에 병력 배치시켜놓고 센터 근처에 있는 병저 멀티만 계속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돼, 안 죽어도 돼. 아 김민철 이제 작가 성공했겠다. 예. 아 센터 멀티 위험한데요. 센터 멀티 위험합니다. 업그레이드 잘돼 있겠다. 여기. 자 일단은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따로 왔네요. 예. 다행히. 예, 윤찬이 입장에선 다행이죠. 와 드랍시. 자 이런 거. 좋아요. 윤찬이는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런 자원적인 피해를 주고 울트라의 어떤 움직임을 좀 디파일러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따라와가지고 이게 진짜 쉬워 보이지만 아니야 보기에도 안 쉬워 보여요. 디파일러를 계속 대동하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플레이 자체가 와 이게 말이 이게 가능해요? 아니 뭐 놓치는 게 없어요. 김민철 김민철 진짜 오늘 윤찬이도 미쳤는데 단단히 미친 게 김민철입니다. 와 진짜 윤찬이도 진짜 저는 이 경기 미친 경기력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민철은 그냥 진짜 완벽이네요. 야 네. 105만원이 눈앞에 날아갑니다 지금. 윤찬이 선수 야 그렇죠. 윤찬이가 만약에 105만원 105만원 우승 상금까지 네. 105만원이 있는데 이거 못 내려요. 와 놓치는 거 없어요. 네, 김민철은 야 이거 너무 아쉽죠 지금 윤찬이. 올킬이 진짜 아무나 나는 게 아니라는 게. 야 김민철 잡았죠? 이거 제 설레발 아니죠? 아, 잡았죠. 구름다리 제재!